네, 반갑습니다. 전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청년 창업 투자 지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회훈이라고 하고요. 이동영 경남 창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뭐 센터장님보다는 그 싸이월드의 창업자로 유명하시고, 예, 그 사실 이제 싸이월드를 처음 만난 거는 제가 99년에 만났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일찍 만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비스를 만난 게 아니라 저는 당시에 뭐 요즘과 같은 창업 기획사, 지금 하고 있는 일 비슷합니다만, 이커뮤니티라는 그 벤처 컨설팅, 엑셀레이팅 이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소프트뱅크 미디어의 문규학 대표하고 같이 해서 아이디어 벤처 포럼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루키 회사,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이제 유망 스타트업 이런 걸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다섯 회사를 프레젠테이션 시켰습니다. 근데 그 피칭을 하는데 당시에 형용준 대표죠. 예, 나오셔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멋지게 하고 또 거의 브레이크 댄스를 갖다 췄습니다. 이동영 대표님도 브레이크 댄스 치세요? 저는 못 칩니다. 추시면 오늘 한번 추셔도 좋은데 아무튼 기가 막히게 뭐 프레젠테이션하고 춤잘 춰가지고 아주 인상적으로 1등을 했고요. 그때 했던 게, 그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 2등이 그때 팍스넷이었고 뭐 3등, 4등, 5등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싸이월드를 갖다 처음 접했고요. 이름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처음 접한 싸이월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싸이 서비스 그때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그 초기에 예. 아무튼 99년에 싸이월드를 만나가지고 그 행사 지나고는 또 잊혀졌다가 한 1, 2년 지난 다음에 또 갑자기 이제 싸이가 올라왔는데 그때 뭘 어떻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대중적으로 싸이가 그렇게 인기를 뭔가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게 되고 서비스가 이제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했는지 뭘 건드리신 거예요? 아, 이제 이태희 대표 안 가셨네. 제가 이제 제 사무실 방에 사이 좋은 세상 타도 다음 카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건 다음 카페하고 비슷했어요. 클럽, 싸이 클럽, 지금 말하면 클럽 서비스를 이제 주력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다음 카페가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그 다음에 약점이 뭘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이게 UI도 쉽게 돼 있고, 저걸 읽을 방법을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돈도 떨어지고, 이제 거의 망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늘 그렇게 하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SI를 해요. 다음이 SI 하듯이 저희도 만들어 놓은 클럽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카이스트에 가서, 강의 관리 시스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즐거운 학교, 아니면 뭐 하여튼 클럽 비슷하게 생긴 서비스면 다 들어가서 이렇게 팔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교수님이 제 기억에는 우리 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싸이월드는 열심히는 하는데 뭐 이렇게 그 고객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엔지니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제가 이제 고객을 모른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그렇다고 막그 천재 엔지니어는 아니고 어설픈 SI 엔지니어인데 고객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늘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한 것이 핵심 주제였거든요. 그거 모른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고객이 누군데 모른다고 하냐고 제가 이제 고객 응대도 하고 고객이 서비스 늦다고 하면 빨리도 만들고 사진 10장 올리게 해달라고 하면 10장 한꺼번에 올리면 프로그램도 제가 밤새워 짠다. 그러니까 고객이 누구냐요? 사이 좋은 사람들이 고객 아니냐. 우리 사이 들어오면 사이 좋아지는 사람. 그랬더니 그러니까 고객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그럼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길거리로 나가서 지금 같으면 뭐 린 스타트업처럼 그분이 서비스 디자인을 배우고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디자인과 교수님인데 저희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획자들이 이제 시내 돌아다녔죠. 뭐 학교 동아리방에도 가고 뭐 그런 기획 미팅을 매일 우리 테이블에서 하다가 이제는 길거리 나가서 사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찍어오고 뭐 동아리방 같은 게 사이 좋은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걸 찍어오고 하면서 아 고객이 이런 사람이 고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거는 그 사진 속에 있던 사람들 중에 여자가 대부분이었어요. 저한테 속도 들이다고 투덜거리던 날 전부 남자거든요. 아, 그러지, 뭐가 다른다는 걸 이제 깨닫고 그 기획팀을 저희 돈이 없는데 가정집으로 이사를 보냈어요. 여기 사무실이 있고 가정집, 그 언덕에 이제 2층 집이 가정집이 비어 있었는데 그걸로 기획팀만 개발팀하고 이사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창업자들의 생각이 안 들어가게 그 기획팀은 전부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미니홈피가 나온 겁니다. 그중에 이람, 이람 대표가 기획팀장이었고 이람 대표가 프로젝트 매니저였고 그전까지 저희가 프로젝트를 한 다섯 번 했어요. 타도 다음 카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다음에 하는 걸 저희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다 업고 미니홈피를 중심으로 바꾼 거죠. 이제 선택까지 좀 못하셨는데 저희는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 이게 사업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뭐 이제 순풍의 배가 이렇게 떠 있듯이 안 건들면 되는 거예요. 안 건들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게 미니홈피가 쭉 나갔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갔죠. 네, 네 그게 몇 년이었죠? 그게 2002년이었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1999년에 했는데 아 이제는 서비스를 갖고 건들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는 3년 정도 됐을 때. 예, 3년 만에 이제 그 그림을 갖다 그려내셨는데 그 이 카이스트 다니면서 시작한 이제 프로젝트가 사업화로 돼가지고 쭉 진전이 됐는데 창업자가 여러 분 계셨잖아요. 창업자가 뭐. 다섯 명이죠. 네, 다섯 분.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제 제가 LG CNS라는 회사에 다녔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터넷을 국세청 파견 나가서 인터넷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업무가 인터넷 전산 매체, 이자 배당을 어떻게 하면 인터넷으로 받을까. 그때는 릴테이프로 받아왔는데 전산 매체로 받는 거를 벤치마킹하러 미국 IRS라는 시스템에 들어갔더니 전부 인터넷으로 받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 그랬냐면, 국세청에서 일이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높은 사람은 정보를 많이 보고, 저기 말단 직원은 자기 담당하는 정보만 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이 저는 그게 도리어 정보를 썩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아, 너무 말이 기나요? 예. 네. 하여튼 왜 그러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의 석사 과정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전부 인터넷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하고 동아리를 만들고 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이제 겨울 방학 때 이제 원래는 학습 동아리가 주제가 논문이었어요. 저 졸업 논문을 쓰는 과정이었는데 논문 쓰다가 이제 서로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논문 쓸 때가 아니고 사업할 때라는 걸. 그래서 친구 다섯 명이 지분을 n분의 1로 나누자고 도원결의하고 그리고 창업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를 처음 낸 친구 그 싸이월드 아이디어를 낸 친구가 첫 대표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n분의 1 하는 서약서를 이제 방에서 쓰고 그리고 창업을 했죠. 엔젤 투자도 받고. 네. 그 싸이월드 이름 누가 지으셨어요? 아, 그거는 좀 마케팅 담당하던 친구가 지었을까요? 그 도메인을 막 찾으러 다니는 예, 친구가 있었는데 예. 그 친구가 사이버라는 의미로 사이버 월드의 사이 월드를 한 거예요. 예. 마케팅 이사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종원 이사라고요. 창업 멤버는 아닌데 저희 마케팅을 도와주던 엔젤 투자자 친구. 예. 예. 아, 그랬군요. 전 창업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사이버가 아니라 둘 사이 이렇게 누구 누구 사이 이렇게 그 사이 그 의미는 뒤에서 바꾼 겁니다. 그렇게 예. 이제 해석을 했죠. 예, 예. 사이 예. 좋은 세상이라는 걸로 예. 그 브랜딩을 리브랜딩하고
이제 사이 월드로 이제 네. 한 거죠. 네. 근데 창업자가 다섯 분이셨고 이제 아무래도 또 생각들이 조금씩 차이가 났었을 텐데. 예. 네, 네, 엄청 싸웠죠. 그 과정에서 메인이 됐던 그 사이월드 네. 서비스가 나오기까지 그림들을 어떤 쪽으로들 방향들 보고 계셨어요? 네, 춤추던 당시? 친구가 제일 먼저 나갔죠. 그 친구가 제일 혈기왕성하고 네. 아이디어도 많고 했는데 이제 저희하고 사이 좋아서 나간 건 아니고 엔젤 투자자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엔젤이란 말을 잘 안 믿는데 매시업 엔젤스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또 다음을 경쟁을 하시는 초기 투자자를 이불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싸워서 이제 3개월쯤 있다가 나가서 다른 창업을 했고요. 네. 실제로 예, 다른 데서 투자 받아서 창업을 다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명은 이제 그만두고 지금 교수님이 됐고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대기업으로 갔고 결국은 저만 남고 네 명이 다 사라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간별로 근데 처음에 어떻게 달렸냐면 저 빼고 나머지 다 총각이었어요. 그래서 늘 관심 있는 게 이성이에요. 뭘 해도 이렇게 남녀 매칭하는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야기 회의를 해도 그 갑자기 또 알러브 스쿨이 떴잖아요. 그 알러브 스쿨도 우리 저기 연구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어서 그 모르는 친구도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해서 같이 하자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만 할래요. 그래서 분리된 거거든요. 원래는 같은 팀이 될 뻔했는데 그걸 보고도 또 동창만 하자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너무 특정 지으면 이게 월드가 되겠냐. 그게 제 생각이고 훨씬 보편적인 가치로 가는 게 좋겠다고 나머지 총각 중에 열정적인 막 혈기왕성한 친구들은 뭐 매치닷컴 벤치마킹하고 매칭 사귀기 뭐 이런 거 실제로 그 친구 나가서 창업을 이제 매치메이커 비슷한 서비스를 했죠. 예. 초반에는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잘 될지 모르니까 이해관계가 그렇게 막 달랐던 것 같아요. 다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서비스 하는데. 그 2000년대 아무튼 중후반 한국에서 가장 높은 대중성을 가진 뭐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그때 문화하면은 뭐 단순히 이 네티즌한테만 이제 한정된 게 아니라 저 그 시대 문화를 갖다가 한때 싸이월드가 대표할 정도로 이제 컸었는데 언제가 가장 그 싸이월드의 피크라고 느껴지나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싸이월드의 피크가 언제였습니까? 뭐 제 마음속의 피크는 2002년 12월 네. 프리첼이 망할 듯 되고요. 이건 농담이고 전지환 사진 보면 기분 나쁘겠다. 그때 저희가 BEP를 넘었어요. 도토리 팔아서 월급 준 첫 네. 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적 BEP가 아니고 첫 번째 이제 그 1년 전쯤에 1년 반 전쯤인가 그때 유료 서비스로 도토리 팔기 시작했는데 첫날 매출을 제가 기억합니다. 22만 원. 그게 이제 1년 반 만에 월급을 줄 수 있게 됐으니까 그때가 제일 기쁜 거고요. 실제로 그 매출이 그 뒤에도 계속 증가해서 2004년 12월에 제일 피크였을 거예요. 예, 2004년 네. 12월에. 네, 네. 뭐 그 당시 시점이라고 느껴지고 사실은 그 이후에도 더 SK 인수되고 난 다음에도 훨씬 더 대중한테는 피크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조금 전에 그 시점까지 피크였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까지 피봇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혹시 한번 세보셨나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프로젝트를 7번 했으니까요. 7번 한 거죠. 7.8기. 네. 차이가 있다면 처음에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서비스가 늘었어요. 네. 그다음 미니어피 같은 부분은 서비스가 줄었어요.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증가하다가 깨달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아이디어를 막 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고객 중심이 된다는 건데 누구나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업하다가 깨닫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이렇게 그거는 처음부터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요. 돈 떨어지고 이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피벗을 했다기보다는 서비스를 막 늘어가다가 잘라내는 걸 세 번 뒤에 한 것 같아요. 네. 예. 결국에 그 도토리는 화폐가 필요했는데요. 온라인 화폐.
왜냐하면 그 결제 수수료 주기 싫으니까 우리 소액 결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획팀 모여서 미팅을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아이디어를 내라. 저는 이제 독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좋은 세상이잖아요. 그럼 뭐 지금도 기억나는 이름이 키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가져온 화폐 이름, 은전 뭐 이런 거 많았는데 이게 우리 이람 팀장하고 저하고만 도토리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인주인데 뒷산이 도토리 밭이에요. 이람 대표는 도토리 그 일본 애니를 좋아하는데 그 도토리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설득했죠. 그게 1등이 아니었는데 설득을 해서 밥을 먹여가면서 설득을 해서 1등을 만들었죠. 그럼 처음에는 싫어했어요. 의도했던 건가요? 아, 아니요. 그게 제일 사이 좋은 거하고 이게 의미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 도토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반에는 다람쥐도 있었어요. 토르라는 다람쥐까지. 그러니까 저 질문 드리는 의도가 뭐였었냐면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경영을 하다 보면은 의도했는데 의도한 대로 돼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도했는데 예. 의도한 거. 아, 예. 그건 의도한 겁니다. 예. 도토리라 이름은 의도한 예. 거예요. 예. 또 의도하지 않았는데 얘기치 않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성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예. 미니홈피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이람 대표가 프로젝트 책임자로 가고 예. 고객이 다른 사람들이 고객이라는 걸 알게 돼서 남자들은 기획에서 다 빠지라 그랬어요. 아이디어 내지 말고. 빠지고 나서 서비스를 딱 가져왔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그걸 보고 제가 아, 막 이걸 반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금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았어요. 아, 지금까지 다 망했는데. 예. 네. 그 처음에는 저도 미니홈피 보고, 아, 누가 이걸 조그만 걸 꾸미기 하려고 들어오겠냐, 이렇게. 너무 사진도 작고, 막.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답을 정해놓고 사업을 했던 게 아, 실수였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사업 환경 바뀌는 거 소비자 반응 고객 반응 봐가면서 그때 빨리 대응해가지고 예, 예. 그때부터는 서비스를 그렇게 대응하고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 뭐 싸이월드 하면 또 그렇게 이제 피클 지나고 그런 다음에 그 SK가 인수했던 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K가 인수하고 난 다음에는 좀 어떻게 이 비포 애프터가 뭐가 달라졌는지 사업적으로 봤었을 때 뭐가 비포였고 뭐가 애프터에서 어떤 차이가 났는지 또 경영자로 봤었을 때 뭐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예. 잠깐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까요? 말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03년 8월 31일 날 피합병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합병됐어요. 그거 2004년 12월까지 SK가 서버를 한 100억 대 정도를 댔을 거예요. 네트워크 비용하고. 예, 저희가 창업할 때 투자를 10억 받았으니까 10배의 리소스가 들어온 거죠. 그 TV 광고를 처음 해봤고. 그러니까 뭐, 싸이월드를 못 들은 사람들까지 많이 알게 됐죠. 그럼 아까 디마케팅 이야기 하셨는데, 라이트 마케팅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부탁을 한 게 있는데 합병될 때 첫째 네이트 밑에 넣지 말아달라. 둘째 독립적으로 서비스하게 해달라. 1년만. 왜냐하면 들어갈 때부터 그 라이코스를 인수해서 네이트를 만들어 놓고 네이트를 검색 포털을 놓고 거기 트래픽을 도와주는 컨텐츠로 저희를 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걸 지켜줬어요. 1년 동안. 예,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가 전성기를 맞이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SK텔레콤이라는 통신사의 자회사다 보니까, 자회사들과 손자회사다 보니까, 규제에 약해요. 정부 규제에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부 규제에 반대쪽으로 가는데, 스타트업은 주로 반대쪽으로 가요. 뭐 개인정보 보호하라고 하면 안 하는 쪽으로 가고. 그 어떻게 하면 피하고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머리 굴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느낌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굉장히 안전한 거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반드시 받아라 실명제요? 네. 실명제 같은 거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그걸 천명을 하고
인터넷에 우리 저희 고객들 참여자들의 태도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자기 정보를 어디 올리고 그걸 관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안 되고, 또 이제 그런 정책이 이제 글로벌하게 싸이월드 서비스를 가져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2004년 12월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일본에 가서 4년 사업을 했고요. 싸이월드 모르시겠지만 글로벌에 7개나 나가 있었습니다. 중국, 대만, 독일, 베트남, 미국, 일본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처럼 나갔어야죠. 지금 생각하면 서버스를 한 곳에 두고 그냥 언어만 바꿀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우리 정치적 판단이 일본에 가서 한국 서비스를 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일본어로 다 만들어서 일본 서버를 두는 게 좋다고 하는 착오도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도 주민등록번호를 다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면 30만 회원이 30만 이상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아야 돼요. 싸이월드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외국인 등록번호까지 제출하는 외국인이 있을까, 뭐 그런 거죠. 만약에 이게 벤처기업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싸워서라도 갔을 건데, 텔레콤, 그러니까 SK그룹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아쉬움이 있죠. 네. 뭐, 아무튼 글로벌로 시도가 됐던 우리나라의 또 중요한 서비스였고, 사실 뭐 싸이월드 하면은 그 당시에 싸이월드 생각하면 싸이월드가 이렇게 지금과 같은 형태로 역사 속에서 좀 사라졌다, 쇠퇴됐다 이런 생각 자체가 좀 힘들었었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거 서비스가 문을 내리고 없어진 그런 계기는 뭐 그 당시에는 이미 그 경영진에서 떠나 계셨죠. 예, 예. 네. 제가 2008년에 네, 일본 네. 싸이월드를 접으면서 들어오면서 이제. 네. 그건 뭐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저 궁금한 게 우리 이 대표님한테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예? 다시 싸이월드 지금 한 25년 이 뭐 사업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뭐 역사적으로 흘러왔는데 그 싸이월드가 그동안에 이제 태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서비스를 하고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갖다 마쳤는데 지금 다시 싸이월드를 갖다 한다 하면은 뭐를 어떻게 달리 하실 것 같아요? 일단 투자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그 뭐랄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1999년 8월에 창업했는데 2000년 봄이 되니까 돈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눈앞에 있던 돈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투자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미처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자금 흐름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 그게 결정적으로 싸이월드 서비스는 성공했는데 회사가 사라지게 한 거고 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미처 그 정도 안목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안타까운 거는 사실 싸이월드 서비스는 도토리를 팔면서 그 범위가 정해진 거예요. 스케일이. 그러니까 도토리를 팔고 그 미니홈피에 꾸미기가 들어갈 때 제가 마음속으로 걱정했던 거는 확장성이었거든요. 더 이상 확장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는 20대 젊은 층 아니면 10대 어린애들의 재미있는 게임 같은 공간, 감성놀이 하는 공간으로 돼 있고, 원래 원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컨텐츠, 그러니까 뭐 뉴스, 뭐 이런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갈 수 없는 걸 한계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도토리를 선택하는 순간 광고를 못 받아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를 받는다는 소리는 파워를 갖는다는 건데, 그죠? 개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꾸미기로 판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광고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호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 한계가 지어진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상. 다른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상. 그게 제일 이제 안타깝고, 그것도 돈의 문제죠. 예. 그래서 SNS는 미디어로 방향을 잡는 게 맞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는 플랫폼이 되고, 그렇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지속 가능성도 높고,
글로벌하게 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과 같이 이제 K 콘텐츠, K 문화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파고들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었으면 더 좋은 싸이월드가 글로벌화 되는데 일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응사, 응팔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2000년대, 응답하라 2000년대가 나오면은 거기에도 사이즈를 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어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올 것 같은데, 뭐 아쉽지만 아무튼 우리 이동형 대표님하고 굉장히 진솔한 대화를 여기서 마감하기로 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좀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질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겠습니다. 네. 성공한 얘기보다도 왜 뭐가 잘못됐을까, lessons learned, 우리가 뭐를 얻었나, 그거를 좀 잘 정리하고 싶고, 그게 정리가 됐을 때 후배들이 아 나는 그거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제 역사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잘 됐던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 저는 완전히 개인적으로는 제일 아쉬운 것이 바이오패드하고 싸이월드가 스카이프나 페이스북보다 틀림없이 제 기억에는 먼저 나왔는데 거의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했는데 얘네들이 글로벌 성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여간 항상 제일 아쉽고, 뭐가 잘못돼서 그랬을까, 어떻게 했었으면 우리나라에서 스카이프는 좀 뭐 덴마크가 있어 뭐 차고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떤 좋은 기술이나 도구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도 글로벌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그 학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저 사이월드에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오늘 이제 몇 가지 들었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저 혹시 사이월드 중심으로 해서라도 특히 그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하나 캐치한 거는, 그리고 그때도 좀 그 소식을 그때도 듣고도 약간 의아했지만, 제일 잘못한 거는 지금 들어보니까 SK로 간 게 제일 잘못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신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도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지. 사이월드 같은 이런 참신한 저 인터넷 기업이 텔코와 파트너가 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잘못됐던 거 아닌가? 그거보다는 이야기할 시간 있어요. 네. 그 3년마다 대표가 바뀌거나 이런 거는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이게 지속적인 비전을 갖고 갈 수 없게 된 구조, 그 거버넌스 구조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보다 훨씬 또 이제 싸이월드가 그 그룹에서 제일 큰 비즈니스였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처럼 될 거라고 꿈을 가졌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저기 하기 전에 그 어디야 그 저 SK 가기 전에 그 내부도 만났잖아. 다음에도 갔죠. 다음에 플랜이 만들었다는데 제가 저 이야기 하려고 다 꾹 참은 겁니다. 네. 네이버에서 이제 사이월드 인수하신다. 그래갖고 거의 내가 80% 됐던 것 같아요. 예, 강남 파이낸스 빌딩에 가서 제가 김범수 의장 앞에서 일주일 동안 훈련받은 피칭을 했어요. 이람 대표가 훈련시킨 준 대로.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저희 짜장면 사주고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다음에 또 갔죠. 다음에는 우리도 잘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 네, 하여튼 그거는 그때 싸이월드가 그때 그런 가치 있는 거, 그 이야기했잖아요. 6개월 만에 끝난다고 하고 우리는 돈이 떨어졌고 지금은 싸이월드가 그런 서비스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싸이월드가 돈이 없어서 망할 거라는데 다 배팅했어요. 우리 주주까지. 그죠. 그래서 프리첼이 망하는 걸 보고 봐라. 그 다음에 싸이월드라고 말했으니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인들 돈을 막 구하러 다녔더니 딱 2억이 구해지더라고요. 이 필요한 건 20억인데. 예. 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늦었다고. 예. 아무튼 뭐 정말 이 애정과 열정으로 대화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이동영 대표님 남으셔가지고 다른 분들하고 좀 더 깊은 얘기를 예,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